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휴가철을 맞아 시민 이동량이 늘고 있다며 방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라 2단계로 격상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1단계로 완화됩니다. 광릉사와 금양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달 2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째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 27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172명 중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중이 1.7%로 전국 평균 6.6%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만 시민과 방역당국이 원팀이 돼서 줄탁 동시에 노력을 다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을 금지했던 조치가 해제되고 프로야구와 축구 경기장도 전체 관중석의 10%에 한해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기관 다중이용 시설과 체육관 등 실내 체육 시설도 재개됩니다. 하지만 광주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626명에 달해 안심하긴 이르다며 PC방과 300인 미만 학원 등 종교 시설을 제외한 광주시 지정 고위험 시설 10곳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증가하던 7월 초순에 비해 시민 이동량이 휴가철인 최근에는 다시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 됐고 또 저희가 1단계도 완화했고 집합이나 이런 상황들이 더 발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 수칙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는 엄수를 해주신다면 시민들의 참여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지만 순간의 방심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에선 자발적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모레부터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만 KBO 지침에 따라 전체 관람석의 10%인 2,000 개방되고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광주FC는 오는 16일 강원FC와의 홈경기부터 천여석 규모의 관중 입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문을 닫았던 사회복지시설 등도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장기 휴관 상태에 있었던 36곳의 종합사회복지관과 1,300여 개 경로당, 노인교실 45곳 등 1,400여 개 시설에 대한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한편 경로당은 식사 없이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지하층에 있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댄스 등의 일부 프로그램은 제한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모레까지 소나기 오는 날이 있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안에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은 가장자리에 위치한 중부지방에 비해 적은 비가 예상되지만 모레까지 30-40mm의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1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나주 33도, 보성 3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 지리산 피약골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던 20대 소방관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죠. 오늘 고 김국환 소방관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시간을 돌려놓고 싶다는 동료 대원의 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고 김국환 소방관의 운구 행렬이 들어섭니다. 아직 앳된 모습의 영정사진 앞에 하얀 국화가 올려지고 이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며 모여랍니다. 지난 2017년 임용 이후 지금까지 540명을 구조한 김 소방관은 지난달 31일 사고 현장인 지리산 피아골에 가장 먼저 도착해 계곡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로 인해 불어난 거센 계곡물에 몸이 휩쓸렸고
수색 18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목숨이 이태로운 국민을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급류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갑작스러운 비보가 믿기지 않는 동료들은 고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국가나 보고 싶다. 평생 잊지 않을게. 정부와 지자체는 김 소방관에 대한 1계급 특징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신을 보내 김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대한민국의 안전 역사에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철한 책임감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될 것이며 그 용기는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리산의 안전을 지켜온 28의 청년 소방관은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에서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왕복 6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2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64살 고모 씨가 탄 자전거를 충돌해 고 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김 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